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 엔터테인먼트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즘 뜨고 있는 그 회사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챕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길거리 캐스팅에서 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 페스티벌을 통해서 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니, 이 학원은 뭔데 내방 오디션으로도 많이 가고 페스티벌이 뭔데 페스티벌로 이렇게 많이 가냐고 사실은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드릴게요. 첫 번째, 판타지오라는 회사는요, 지금 아스트로라는 남자 그룹이 있고, 또 위키미, 그 전에는 이제 헬로비너스라는 여자 그룹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지금 아이돌들을 보유하고. 그래서 오늘은 길거리 캐스팅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님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 한번 해달라고 댓글이 있어서 판타지오 한번 하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친한 그 분이 있어요. 친한 캐스팅 디렉터 하셨던 분인데, 원래 판타지오에 계셨다가 다른 회사로 가신 분, 지금은 이 세계에 지금 안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캐스팅했던 일화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저도 유튜브 친구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차은우를 캐스팅하신 분입니다. 차은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이고 얼굴 천재잖아요, 차은우. 이 친구를 어떻게 캐스팅을 했냐면, 저희랑 이제 친한 캐스팅 디렉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길 가다가 누굴 봤어, 저 친구 될 것 같아 하면은 바로 달려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캐스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차은우를 본 거예요. 길거리에서 은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차은우를 보자마자 바로 쫓아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졸졸 쫓아가면서, 이제 내가 판타지오 엔터테인먼트 내 신인개발팀인데 친구가 너무 가능성 있어 보여서 캐스팅하고 싶다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사실은 차은우 친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반대를 하셨냐면, 차은우라는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너무 잘해서 부모님은 이제 공부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판타지오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비화가 있었습니다. 차은우 군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쫓아다녀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의 한 지방에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만나자마자 열심히 쫓아가서 이 친구를 이제 설득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판타지오에 계약을 한, 이분은 이미 이제 데뷔를 했고, 이분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판타지오로 계약을 했다가, 이제 이분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옮기시면서 같이 옮긴 케이스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유명한 분입니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페스티벌로 이제 판타지오에 합격을 해서 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자친구 한 명이랑 남자친구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더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저희는 2명이나 최종 합격을 시켰고요. 오늘은 그 2명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친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오디션 학원을 꾸준히 다녔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였는데, 이 친구는 노래도 굉장히 잘 따라했고, 그리고 춤도 잘 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미지가 좀 되게 착해 보이는 이미지, 약간 그 지금 위키미키의 유정 같은 이미지긴 하지만, 그 유정보다는 조금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친구였어요. 키도 한 165에서 6 정도로 상당히 키도 크고 이미지가 좋은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판타지오에도 합격을 했고 다른 엔터테인먼트도 합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친구는 판타지오로 가고 싶다고 해서 판타지오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판타지오 상황이 솔직히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른 데를 가는 게 어떻겠냐 추천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판타지오를 가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판타지오로 가게 되었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막 중국이랑 합병
합병을 하면서 판타지오 내부적으로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판타지오에서 6개월, 1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아예 다른 길로 간 친구의 케이스였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비주얼도 좋고 어쨌든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지만 이 친구는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들, 그 다음에 댄스 강사 선생님들 굉장히 말도 잘 듣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연기를 배운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였고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판타지오의 연기자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최종 합격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연기자인데 연기 파트인데 어떻게 캐스팅이 됐냐면요. 저희 페스티벌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번 저희가 2월이랑 8월에 진행을 하고 이때는 회사 소속 관계자분들 한 50분, 60분 정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왜냐면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30초, 1분 보고 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관계자분들에게 나의 끼를 다 발산시켜주고 나의 이미지를 다 보여주고 이제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캐스팅 합격률이 일반 내방 오디션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페스티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MC 파트입니다. 이 MC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MC가 계속 나와서 다음 무대를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악방송의 MC들처럼 이 페스티벌의 MC도 저희가 그 당시의 페스티벌에서 가장 좀 비주얼도 좋고 그리고 말도 좀 잘하고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MC를 세우는 편인데요. 정말로 엄선해서 고르고 골라서 MC를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MC를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1부의 MC, 2부의 MC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기를 배운 친구였기 때문에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MC로 추천을 했고 이제 판타지오 관계자분이 MC를 보는 그 친구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MC만 보고 캐스팅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가 페스티벌 무대에 서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합격을 시키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귀염상이었고 노래 춤 둘 다 곧잘 했지만 2차는 붙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지금 회사에 가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어서 이제 2차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에 대한 부분과 이 오디션 페스티벌로 해서 최종 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길거리 캐스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내 비주얼이 정말로 길거리에서 캐스팅 디렉터가 나를 쫓아올 정도가 아니라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회사를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날 쫓아와서 명함을 주고 먼저 막 운이 막 그렇게 되는 부분을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꿈꿨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꿈인 거죠. 캐스팅을 당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긴 한데 그럴 정도의 내가 비주얼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타고날 정도의 비주얼이 있는 멤버가 아니라면 본인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도 누구든지 사실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타고날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아도 공부는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되잖아요. 춤 부분도 아이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판타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본인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별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모두 함께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어떻게 하면 좋냐,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연습하세요.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히 집에서 준비하시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